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대웅반 장난감 어디 장떡대와 한번 놀아볼테요. 오늘은 대웅박 장난감에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변신 또는 합체 자동차들에 대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 합니다. 장떡대 내 맘대로 순위 탑10 10위에서 1위까지 변신 합체 자동차들의 순위를 제가 장떡대 제가 마음에 드는 순위대로 한번 매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순위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위입니다. 10위라고 해서 순위가 낮은 건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변신 합체 자동차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10위를 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뜻인데요. 10위 개변신 자동차입니다. 네. 태엽을 감아서 자동차가 개로 변신을 했다가 다시 자동차로 변신을 해서 가는 그런 장난감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10위였습니다. 자, 이어서 9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는 대망의 9위! 와, 진짜 이거 9위. 이거를 9위에 넣어야 되나. 진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 바바리안 킹! 바바리안 킹이 9위! 와, 엄청나죠? 일단 크기가 엄청난 이 바바리안 킹. 순위를 조금 더 앞쪽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앞쪽에 있는 장난감들이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들이라서 바바리안 킹 어쩔 수 없이 9위에 넣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바바리안 킹. 9위 역시 대단합니다. 바바리안 킹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자, 이어서 8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 바로 드둥, 네, RC카 변신 RC카 되겠습니다. 다양한 스포츠카들이나 뭐 또 헬기, 탱크, 버스 같은 자동차들이 버튼 하나로 변신이 되고 또 주행도 되고 거기다가 또 자동주행이나 배틀 같은 엄청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제품인데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멋이 조금 떨어지죠. 네. 그래서 8위입니다. 7위 진짜 터닝메카드가 요렇게 변신이 됐었다면 저는 또 조금 더 터닝메카드를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터닝메카드가 굉장히 맘먹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방영은 또 안되고 출시도 아직 안된 제품이라 좀 아쉽다는 점. 네, 바로 중국에서 출시된 360도 돌아버리는 그냥 돌아버리는 변신 자동차입니다. 6위입니다. 이 장난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난감입니다. 7단 합체 진짜 와 기가 세븐. 와 진짜 기가 세븐은
엄청나죠. 크기가 엄청나고요. 일단 소리도 나고 변신이 굉장히 재밌고 자동차가 또 귀엽고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또봇이 방영이 종료가 되었고 또 이제 출시가 된 지가 좀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6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5위는 1, 2, 3, 4, 5, 6, 7, 8, 9, 0 숫자 변신 로봇입니다. 와, 국내에도 출시가 되었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해주셨던 그런 제품인데요. 저도 이 제품 정말 보고 완전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와, 지금 국내에서도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구매 안 해보신 분들은 하나쯤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자,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변신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굉장히 멋있긴 한데 뭔가가 후반을 한 진짜 멋있네요, 그죠? 나왔습니다. 카봇. 굉장하죠. 카봇이 드디어 4위에 올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카봇 중에서 지금 최신으로 출시된 합체 K캅스가 가장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마이티 가드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저는 마이티 가드 살 바에는 K캅스 산다. 뭐 요 정도니까 K캅스가 굉장히 멋있다는 얘기죠. K캅스를 저는 4위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K-캅스 한번 같이 보시죠. voy a cantar esta canción con mucho cariño de mi corazón a la República Dominicana, la casa del merengue y la casa de la bachata. voy a cantar esta canción con mucho cariño de mi corazón a la República Dominicana, la casa del merengue, la casa de la bachat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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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casa del merengu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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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 la casa de la bachata. 우와, 드디어 이제 탑3만 남았네요. 3위입니다. 3위는 터닝메카드 비스무리 합체 제품입니다. 와, 이거 거의 뭐 1등감이긴 한데요. 1, 2, 3등은 정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합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핀 세트가 이렇게 합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3위와 2위는 정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3위랑 2위는 거의 공동이라고, 공동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1, 2, 3, 4, 5, 6, 7, 8, 9, 0, A, B, C, D, E, F, G, H, I, J, K, L, M까지 변신이 되고 합체가 되는, 와, 굉장히 엄청난, 거기다가 또 라이트 기능에 소리 기능까지 있는, 정말 숫자 또는 알파벳 변신 합체 로봇 중에 신제품, 이건 정말 최강입니다. 아직 국내에 출시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만나보실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곧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다음에 출시가 되면 또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2위였습니다. 뒷장만 알려드리도록 빠바바바바바바바바 1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이제 대부분 아실만한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시죠. 1위 터닝맥카드입니다. 아, 사실 터닝맥카드를 1위에 넣고 싶진 않았습니다. 터닝맥카드는 제가 봤을 땐 한 3위 4위입니다. 이제 방영이 이미 끝났고 5월 19일날 나오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 모르죠. 단지 터닝맥카드는 그동안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고 또 5월 19일날 이제 W가 방영이 되는데 W가 굉장히 재밌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에 1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일단 신제품 터닝맥카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W 제품 크루기만 하나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또 다른 제품 출시가 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보여드릴 것을 또 약속드리면서 대문박장난간 1위 영상 같이 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과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